맛있게 깊은 어버이나 저희 자기야 레스토랑을 찾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서빙을 도와줄 줄리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루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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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난 펜치는 들어봤어도 루시. 루시가 정말. 아니 그나저나 한참 기다려야 돼요. 네 손님, 오늘 같은 어버이날 별도 예약을 안 하신 관계로 대기 시간은 1시간 20분입니다. 아, 때는 그냥 막내 사이가 똘망똘망하게 예약도 착 해놓고 그럼 좀 좋아? 언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아니 지금 이 남자 바쁘게 뛰어온 거 안 보여? 언니! 예, 작년에는 네 형부가 서둘러서 이 고생 안 했어. 어머, 그래 맞다! 작년에 홍서방이 어버이날 잡은 그지? 더럽게 비싸고 더럽게 많아서! 올해부터는 우리가 고르는 집 안 간다며! 아, 내 말이 틀려요? 어버이날이나 어린이날 당일에 예약 없이 패밀리 레스토랑을 방문할 경우에 평균 대기 시간은 1시간 35분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땡큐. 아니 어버이날 스페셜 쇼코스 1인분에 55,000원. 우리 가족 지금 몇 명이죠? 12명. 네. 그 얼마요? 66만 원. 네네. 어버이날 특별 쇼코스에는 주방장 특선 유기농 리바이 스테이크에 카네이션 두 송이 세팅됩니다. 요즘 동남아 비수기 때 가면 패키지 가면 돈 쓰고도 남는 돈이요. 아 그리고 예, 오늘 또 저희 자기야 패밀리 레스토랑을 찾아주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나박에이드를 파격적으로 무한 리필해드립니다. 고객님 감사합니다. 땡큐. 아 전개 있네. 잠깐만요. 네. 나 처음 들어온 나박에이드가 뭐예요? 나박에이드 물김치 드시게 해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예쁜 막내 이모! 그래 조카! 아, 저기 네. 우리 애 있잖아. 사실 그 이모한테는 어떻게 보면 초손주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선물하는 어린이날이니까 간단하게 한 400만 원대 유모차 이런 거 하나 딱. 얘가 지금 얘가 아직 눈도 안 떴어. 떴다. 가만히. 아니 무슨 누구한테 내가 어린이날 선물을 사달래. 양심도 없지 얘는. 자기야 패밀리 레스토랑에 어린이날 특선 메뉴 뽀로로 어린이 런치 세트를 주문하시면 자녀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어린이 세트, 런치 세트 그게 뭐예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미니 인형 뽀로로에 컬러풀 나무 젓가락이 부착되어 있고요. 여기에다가 컵라면을 함께 드립니다. 합쳐서 모두 12,000원으로 모십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네. 제가 어버이날을 맞이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버님 거. 이건 아버님 거예요. 아니 근데 네. 좋은데. 예 네, 아버님. 자네 돈을 못 벌면서 뭐 이런 걸 챙겨 와. 그래서 별거 아니에요. 대단한 선물이 아니에요 아버님. 예쁘다. 아니 내가 무슨 회사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자네가 필요하겠네. 마음에 안 드세요? 아, 어머님, 이거 백화점에서 산 거지? 아, 그럼요 어머니. 그 영수 좋은 꼭 챙겨놨지? 엄마! 지금도 영수증 가지고 백화점에서 바꾸려고 그러는 거지? 바꿔야죠. 제발 좀 그만해. 말씀드리는 순간 아이고 잘했어. 역시 배운 사이라 틀리구먼. 그럼 이게 늙어서는 돈이 효도하는 거야. 돈이 잘 쓸게. 고마워 천하. 언니 도대체 오늘 내 속을 몇 번 긁는 거야 도대체? 아니 선물이 정성이 중요한 거지. 저렇게 봉투에다가 딸랑 얼마 넣어가지고 저게 선물이야 저게? 누군 못해 저건? 야 내가 네 형부랑 아빠 엄마 선물 사는 것도 니한테 하나하나 결제하고. 아 누가 결제하래? 누가 결제하라냐고. 아니 자꾸 내 말이 틀린 거야. 아니 차영 무한하게 무슨 말씀을 그렇게.